세상에 없는 것 되기 위해 달려가는 교회. 세상에 없는 것 되기 위해 달려가는 교회. 또 세상에 없는 것 주기 위해 달려가는 교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에서 느부갓네살로 변질되는 어떤 대형교회로서의 껍데기를 자랑하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두 가지요. 세상에 없는 것 되기 위해 달려가는 교회, 세상에 없는 것 주기 위해 달려가는 교회. 이 두 개를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없는 것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둘째로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다시요,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 세상과 다른 차원의 능력.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지금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그 위상을 보면은요, 겉으로 보기에 다니엘은 포로예요, 포로.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왕이에요. 보셨지만, 근데 이름 바꿔. 그 바꿔야 되는 게 그게 느부갓네살의 권력이에요. 그 앞에서 다니엘은요, 말합니다. 잘못해서 이 자식 죽여.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분명히 보여지는 위상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칼자루를 쥐고 주도권을 쥐고 다니엘을 하나의 그 비참한 그 좋은 그 포로 중에 하나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역사를 이끄는 거는,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을 이끄는 거는 다니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을 끌고 가고 있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의 모습이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차원의 능력이에요. 이게 변질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뭐 거두절미하고 나 그냥 느부갓네살 할래, 나는 난 느부갓네살 할래, 그게 좋아, 왕궁도 거닐고. 미유아를 막론하고 뭐 대형교회가 좋은 거지, 난 느부갓네살 할래.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 또 세상과는 다른 삶의 그 능력이, 그가 유라굴라 그 광풍 속에서 겉으로는 바울이 죄수고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경험 많은 사람이 있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죄수 바울이었다는 거, 이게 세상과 다른 방식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는요, 근심하는 거 빼달라는 거예요. 그냥 기쁨만 하게 해주세요. 뭐 가난한 자 같으나 뭐하러 여기 넣습니까? 주님은 그냥 부여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건 좀 빼주시고 그냥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냥 느부갓네살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왜 복잡하게 그러시냐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어제도 하셨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네가 다니엘이면 좋겠다. 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